네, 엠멍쉘 먹어야지. 오, 맛있겠다. 나 한 입만. 어우, 맛있겠다. 아, 한 입만 제발. 싫다고 누나가 나가서 사 먹으라고. 너 진짜 치사하다. 너 저번에 내 과자 먹고 싶다 해서 내가 과자도 주고 다 그랬는데 진짜. 아 진짜 그런 거 아니다. 아 제발 한 입만. 진짜 조금만 먹을게. 조금만 먹어라.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게. 마술 한 입만. 아, 아 뭐야. 아 사라지는 마술. 아 진짜 뭐냐고 내 멍쉘. 그게 마지막인데. 아 진짜. 맛있어. 설아 만나고 와야지. 뭐냐 나가서 사와라. 어 사올게. 아 진짜 짜증나. 한 입만으로 맨날 저렇게 먹고 가고. 아 진짜 짜증나. 또 먹을 게 있었는데. 내가 어제 사온 귀한 젤리지. 오 새콤 톡톡 짜장면 모양 젤리. 이거 진짜 짜장면처럼 생겼어요. 아, 뜯어보면 왜? 여기 안에 뭐가 들었냐면 이렇게 계란도 들어있고 완두콩 들어있고 이건 짜장면이고 이건 짜장 소스. 오 짜장면 투척. 오 신기하다. 이거 뿌려서 먹어볼까? 무슨 맛이지? 오 달콤 새콤해. 오 뿌리고 우와 진짜 짜장면 같아. 계란을 얹은 다음에 완두콩까지 얹으면 짜장 젤리 완성! 어? 근데 이건 뭐지? 어? 우와! 팝핑 캔디다! 오! 오! 팝핑 캔디를 뿌려서 오! 맛있겠다. 짜장면을 비빈 다음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팝핑 캔디가 먹은 노포 젤리. 엄청 맛있어. 젤리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진짜 좋아한다. 100%. 오, 야. 근데 이거 짜장면에 넣으면 진짜 모르겠다. 짜파게티 넣으면 진짜 딱. 아, 맞다. 저번에 오바키 누나가 또 내 짜파게티 한 입에 다 먹었지. 조금만 먹어라. 응, 한 입만. 뭐야, 왜 돌려? 응, 한 입만. 아, 진짜 저걸 다 먹네. 저게, 저게 다 들어가? 아, 진짜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진짜. 아, 배고픈데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왜 다 먹냐고! 아홉홉홉, 맛있다! 아, 진짜. 아, 진짜 생각할수록 화나네. 그때도 한 입만 달라고 해가지고 한 입 줬더니 내 거 다 먹었잖아. 오! 좋은 생각 났어! 자, 이제부터 한 입만 충의 참교육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입충을 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번 과자나 음료수를 먹을 때마다 한입만! 한입만! 이러면서 다가오는 사람 주변에 다 있으시죠? 어떻게 혼내주면 참으로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한입만! 한입만! 하는 오바키 누나를 혼내줄 참교육 방법! 이 작전은 아주 치밀하게 짜야 됩니다. 제게 다 생각이 있습니다. 이 짜장 젤리를 짜파게티 안에 넣는 겁니다. 내가 짜파게티를 끓여 먹을 때 누나는 분명히 한 입만 할 거라고. 죽었어! 어, 리오나 왜? 설아누나, 지금 우리 누나랑 같이 있어? 피키? 피키 나랑 같이 없는데? 피키 방금 집에 갔어. 어, 방금 집에 갔어? 어, 알겠어. 방금 집에서 나갔다 했으니까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겠군. 물을 먼저 끓여놔야겠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더니 배고프네. 아, 나타나. 몽쉘 먹었지?
용실 샤워라 그랬는데 용실 샤 갖고 올까? 아이 귀찮아. 엄마한테 몽세 샤우라 그래야겠다. 어 엄마 이따 올 때 몽쉘 샤워줘. 몽쉘. 어 알겠어. 위치 확인 완료. 오 지금 1층 탔다. 끓는 물을 바로 부어버리지. 오, 이쯤 되면 엄청난 맛있는 냄새를 풍길 테지. 짜였습니다. 왕왕왕. 이 위에다 젤리 투하. 젤리를 넣고. 오 감쪽 같아. 오 맛있어 보이는군. 오호호호호호호. 맛있어 보이는군. 아 배고파. 무슨 냄새지? 맛있는 거 먹나? 맛있겠다. 오 짜파게티 먹냐? 야 나 한 입만. 걸려들었어. 아 싫다고 끓여 먹으라고. 한번 튕기기 작전. 아 제발 한 입만 한 입만 한 입만 먹게. 한 입만 제발. 한 입만 먹지 말라고. 한 입만 안 된다고. 그래 한 입만 먹어라. 조금만 먹게. 진짜 조금만 조금만 먹게. 아 진짜 그럼 진짜 한 입만이다. 아 물론이지. 한 입만. 짜장 젤리. 아 이게 뭐야 젤리야. 갑자기 젤리가 씹혀. 어떠냐 이 한입만 충아. 맨날 내 거 한입만 먹겠다 그러놓고 엄청 많이 먹어버리고. 이씨 한입만 충 참교육이다. 이씨 분하다. 아 진짜 이거 완전 젤리. 한입만 충 참교육하기 대 성공. 무슨 이런 젤리가 있어? 어 이거 봐봐. 짜장 젤리. 오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어디서 났냐? 이거 GS에 있던데 편의점에. 오 한 번만 젤리 먹어보자. 무슨 맛인지. 되게 상큼한 맛이야. 짜장면 모양 젤리 ASMR. 오. 오. 우선 이렇게 소스만 뿌려서 먹어보겠습니다. 오. 러프 젤리. 엄청 맛있어. 이 소스가 맛있어. 이번엔 팝핀 캔디 먹기. 난 이거 먹을 때 제일 재밌어. 맞아 이거 정말 재밌어. 뜯어서. 오 이런 거. 오 이걸 여기에 뿌려서 먹으면 맛있겠다.
와, 계란이랑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계란 먹어봐야지. 톡톡 튀기고 맛있다. 이거 약간 추인껌 껌 같아 껌. 짜장 젤리 먹기? 돼! 성공!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진짜 놀랬잖아요! 더 깜짝 놀라려는 비키의 먹방 채널이 생겼다는 거예요! 요런 것도 먹고 그 다음에 요런 러프 젤리도 먹고 잠깐! 왜? 아 뭐야! 지금 바로 보러 오세요! 여기! 아, 너 때문에 맛 없어졌잖아.